50대 고등학교 교사와 제자의 부적절한 만남이 교육청에 보고된 건 지난 4월 초. 교육청 조사에서 단 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 교사가 학생의 손을 만지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가 확인됐지만 해당 교사는 이후로도 3주 동안이나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지난 11일이 돼서야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같은 학교의 다른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만남을 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입니다. 제자와 동성 교제 논란을 빚은 중학교 교사 사건 역시 피해 학부모가 지난해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교사는 관련 보도가 이어진 뒤에야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육청이 사건을 축소하려거나 최소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를 교사들이 아니면 교육청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을 뿐 축소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절차와 조사 과정을 살펴보고 직위 해제를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다소 늦어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이딴 성추문 배경에 감독 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